오늘 2021년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익산시 복지가족 여러분과 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영주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모여 다채로운 행사와 즐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멈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복지의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시간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그동안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에 동참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은혜를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협의회 임직원 모두는 두 마음 없이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을 받으시는 종사자 여러분과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진심의 축하를 보냅니다. 힘내라 익산! 힘내라 사회복지! 예,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인들을 위한 날인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뜻깊은 날을 맞아 화합의장을 마련해 주신 익산시 사회복지부의 김영주 휴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다른 희생과 봉사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날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인 복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에 부딪혔을 때 희망을 지켜주는 안전판이 되어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아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만큼 여러분의 책임과 업무 또한 더 과중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익산시도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의 복지인 여러분, 언제나 이웃을 향했던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내 옆에 사랑하는 동료들과 주고받으며 훈훈하고 뿌듯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 익산! 힘내라 사회복지! 안녕하세요. 익산시의회 의장 유재거입니다.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 여러분,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함께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와 시의회에서는 여러분이 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익산! 힘내라 사회복지인!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익산 사회복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익산각 지역구 국회의원 김수흥입니다.
제22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익산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누구에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영주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인 여러분들은 익산지역 그리고 나아가 우리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빛이십니다. 어두운 그늘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이웃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희망이 솟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듯이 저도 익산 시민과 동행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 익산, 힘내라 사회복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익산시 을 국회의원 한병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1 익산시 사회복지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일기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은 사회복지체계를 유지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처우 개선, 효율적인 사회복지체계 전달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힘내라 익산! 힘내라 사회복지인! 사랑합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이병관입니다.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1 익산시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지만 사회복지 현장은 아직도 직접 대면한 일들이 많습니다. 긴장이 높아지면서 피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더 건강한 사회, 따뜻한 복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시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게 복지의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전북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힘내라 익산, 힘내라 사회복지인.